없어서는 안 될 친구 같아요. 극동방송은 내 영혼의 비타민과 같아요. 내 극동방송은 활력을 주는 생명수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극동방송은 저에게 있어서 내 차 안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잠을 깨우는 알람 시계와 같다라고.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 FEBC 극동방송은 VOA, BBC, 라디오 모스크바와 함께 세계 4대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현재 31억 3천만 명의 가청 인구를 대상으로 38개의 송신소와 132개의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159개의 방송 언어로 하루 587시간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국제적인 복음방송 기관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에까지 전해져 그곳에서도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 지하교회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라디오를 들어보니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 방송 청취에 전혀 지장이 없어 너무도 기뻤습니다. 반세기 전 방송 선교의 꿈을 품고 이 땅을 밟은 선교사들. 그들은 인천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직접 벽돌을 쌓아 극동방송을 세웠습니다. 눈물과 순교로 이루어진 선교사들의 꿈은 오늘날 극동방송의 북방선교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